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얇은 박판 용접을 할 때에는 TIG 용접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TIG 냉간 용접은 얇은 박판 용접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용접이 되기 때문에 이별량을 조절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이저 용접은 이것보다 더 정밀한 용접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얇은 박판 용접에서 레이저 용접과 냉간 용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두께의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1mm 0.5mm 이 두 가지 두께의 재료들을 용접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mm 스테인레스 철판입니다. 1mm 철판이 여기 있으니까 두꺼워 보이지만 사실은 얇은 박판에 속합니다. 생각보다 다루기가 쉽지 않은 두께입니다. 그리고 얇은 박판 용접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침투보다는 낮은 이별량이 요구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작업 속도가 빠른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mm부터 시작해 볼게요. 역시 작업 속도는 월등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냉간 용접.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보셨다시피 용접 속도는 레이저 용접기가 월등히 빠릅니다. 그럼 이별량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만약 테크 용접한 후에 뒤편을 용접했으면 휘어짐은 조금 더 작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휘어짐을 보기 위해서 테크 용접한 후에 앞쪽을 용접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용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용접 비드의 크기는 서로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용접했을 때 용접 비드의 컬러는 서로 비슷한 색깔입니다. 둘 다 은색에 가까운 색깔이 만들어졌습니다. 용접 비드의 퀄리티는 레이저 용접기가 압도적으로 깨끗합니다. 일정하고요. 그럼 뒷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레이저 용접기는 뒷편의 컬러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냉간 용접은 약간의 변색이 있습니다. 레이저 용접기보다는 냉간 용접이 이별량이 더 높습니다. 물론 이별량을 더 줄일 순 있겠지만 작업 속도는 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열 변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윗면과 측면에서 봤을 때 휘어짐은 거의 없습니다. 밑에서 보면 응력에 의해서 약간 당겨졌습니다. 저항 없이 용접한 것 치고는 둘 다 변화가 작은 편입니다. 그러나 열에 의한 변형 또한 레이저 용접기가 더 우수합니다. 자, 그럼 더 얇은 철판의 용접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0.5mm 입니다. 용접기 출력을 조금만 낮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보셨다시피 작업 속도에서는 레이저 용접기가 월등히 빠릅니다. 티그 용접기로 0.5mm 철판을 용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접 속도 또한 느린 편이 아닙니다. 비교적 빠른 속도로 용접을 냈습니다. 그러나 레이저 용접기가 이것보다 월등히 빠릅니다. 용접 비드의 퀄리티 또한 레이저 용접기가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냉간 용접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0.5mm를 용접할 때 이 정도 용접이 된 것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이저 용접기와 비교해보면 냉간 용접이 오징어로 보이네요. 물론 조금 더 천천히 신중하게 용접했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용접비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이저 용접기를 따라가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별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용접비드 컬러는 둘 다 좋습니다. 우선 티그 냉간 용접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뒤편 컬러는 회색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산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산화된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 티그 냉간 용접으로 침투 깊이를 0.5mm 이하로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손이 용접을 잘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냉간 용접기가 그만큼 정밀한 설정이 가능한 기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레이저 용접기가 이것보다 월등히 정밀한 기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께가 0.5mm인 스테인레스 철판을 용접했지만 철판 뒤편의 색깔이 변화가 작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낮은 이별량으로 용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철판의 휘어짐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보입니다. 냉간 용접기에서는 측면과 윗면에서 약간의 휘어짐이 보입니다. 그러나 레이저 용접은 휘어짐을 찾는 것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밑에서 비교해봤을 때에도 응력의 차이는 큽니다. 오늘 보여드린 바와 같이 정밀하고 낮은 이별량으로 용접해야 되는 얇은 박판을 작업할 때에는 레이저 용접이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비교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얇은 박판 용접을 할 때 티그 냉간 용접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레이저 용접기가 월등히 우수한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얇은 박판 용접에서 레이저 용접기와 냉간 용접기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는 또 다른 비교 테스트들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